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춤을 춘다 현숙. 드디어 저희가 여행다운 여행지로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이요, 월계천! 제주도 외도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저희가 뻔한 스팟을 보여드리면 트러블러 같지 않지? 저는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네. 강이 진짜 예뻐요, 여기가. 유럽의 형, 거기 같아. 운하, 운하. 아니, 저기 국제시장에서 형 황정민이, 아, 독일? 자전거 넘어지잖아. 아, 독일, 독일, 독일. 그렇죠. 운하가 있는 유럽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해가지고 여기서 수영도 하고 막 이런데요. 아, 여기가 원래 매년 축제를 하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제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영화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벚꽃 날리는 거? 벚꽃 날리고. 와, 물 맑은 거 봐라, 이거? 물소리 봐라. 원래 이렇게 깨끗한가, 여기가? 야,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이제는. 아, 바다구나, 이쪽으로 나가면. 와. 야, 멋있다. 이게 그 배경 아니야. 헬로야! 이거 딱 그거잖아. 이게 딱 이 배경이지. 아, 좋다. 저게 사찰이죠? 그렇죠. 그 신세계에서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른 그 느낌 나네. 스토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 이제 본청 과장 됐다. 야, 근데 그거 하느냐? 딸고 애들도 몇 명 있지만! 젊은 친구들인데? 여행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괜찮으시면 연예인이랑 사진 찍으실래요? 진짜요? 여기 찍으시죠. 네. 바로 부탁하잖아요, 저희를 알아보고. 친구분들이에요, 네 명은? 아니요, 저희 딸이에요. 맞죠, 엄마라고요? 우와!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모녀분들이랑 같이. 몇 살이에요? 저 17살이요. 17살. 언니는? 19살. 고3! 고3으로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Enjoy your trip! 오늘 게스트는 제가 감독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는데, 제주도 오니까 피부가 약간 굴껍질 같은 사람 좀 섭외해달라고. 머리 세팅도 안 하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준비가 덜 된 연예인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웬만하면 좀 빨리 걸어오면 안 되나? 어디서 멀리서 걸어오나? 가족의 건강, 그리고 진호와 저의 건승.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어. 이제 제주도가 이제 유채꽃인가 지금이? 그죠? 유채꽃. 제주도가 그렇게 따뜻한 편은 아니네, 남쪽 나라인데. 형, 나는 아주 예전에 연애할 때가 생각난다. 바다를 온 적이 없지만 그녀는 잘 지낼지. 저거 비행기에서 봤던 뒷모습인데? 사열비에 앉아있던 사람 같은데? 사열비! 머리에다 무슨 이상한 빤스띠를 두르셨는데? 아니, 예능하는 사람이 입을 풀어야지 왜 몸을 풀고 있어? 형, 뭘 그렇게 상황을 짜? 비행기 같이 타고 와놓고. 그럴 줄 알았다. 저희와 개그 동기입니다. 저희랑 20년 가까이 보고 살았어요. 개그맨 김윤명입니다. 형, 솔직히. 근데 용명 씨, 제주도는 무슨 일이에요? 제주도 사실 제 고향입니다. 진짜로? 그럼. 광주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내가 살았어. 아, 그래? 진짜? 나 몰랐는데? 거기 살았었어, 내가. 아니, 형, 근데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옷은? 본인이 사놓으실 거 아니야, 다. 공항에서 다 봤잖아, 이 옷을. 갈아입고 올 줄 알았지. 청바지였는데 이걸 갈아입었잖아. 청바지가 아까 낫지 않나? 제작진이랑 갈아입었어. 근데 진짜 형, 세상 어떤 게스트가 나와도 향이 좋아, 우리는. 네. 우리는 수년간 같이 살아왔지. 와, 형도 이제 신머리 많이 났구나. 참, 머리띠에 용도가. 잘 봐봐라, 잘 봐봐라. 내가 44살이지. 머리띠를 벗기잖아? 그럼 여기가 싹 날아가서 제가 이게 안 돼요. 그러네. 그럼. 멋있어, 타이타닉 같아. 그래? 저희 대표님, 위에서 찍는 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대표예요. 대표님이신데. 70대 70. 70이셔, 70. 나 78년생 44살이야. 70이셔, 70. 몇 년생이에요? 좀 인사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 찍으셔도 돼요. 지금은 찍으셔도 돼요. 예. 찍었을 때. 여기 트러블러니까 트러블 메이커 불러. 휘휘휘휘. 너
위한 나는 그대를 위한 트러블 메이크업. 그러나 너 또한 나에게 트러블 메이크업. 조금 더더더 조금 더더더 지디 하트 브레이크 연마 하트 브레이크. 나도 여기서 꿀리지 않아. 너희들도 그쪽에서 꿀리지 마라. 우리 모두 코로나에 꿀리지 말자. 형 짤 하나 만들고 가자. 짤 하나. 명령 짤. 부부 동반 여행. 아우 눈부시다. 아 눈부시다. 야. 아 형 갑시다. 아 그래도 제주가 스타일이니까 아, 좋다. 예 지금 아. 어, 여기가 비행기 떨어지는데 아래 해변 보이시죠? 오늘 형 한 명 깨시고 여섯 시내 고향 느낌이 너무 나네. 그러면 형 여섯 시내 고향 청년회장 형 스타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오늘 청년회장 이호택을 왔습니다. 야 사람과 바로 여자 그리고 돈이 많다는 거 바로 여기가 제주도 아닙니까? 아 이런 어머, 스타일이야? 저쪽에서 또 어머님이 미역을 잡고 계시네. 불러볼까요? 어머니. 맞지? 아니 어머님 지금 뭐 잡고 계신가요? 아 이거구나. 거의 한 5년 동안 하면서 국민 청년회장을 거듭나고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자 그러면은 저희 대낚시 즐기러 가. 어, 우리도 낚시를 한번 해보자. 낚시 한번 해보자. 바람 많이 부네 오늘. 그래서 오늘 너울이 좀 심할 거예요 아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청년회장이요. 전부터 젊은 청년회장이. 청년회장 스타일로 만약에 인터뷰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이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낚시를 얼마나 하셨어요? 별로 안 됐어요. 7년. 아이고 오래 하셨네. 아유 무조건 왜 여기를 잡아?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고향에 가면 친근감 있게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잡아줘서 아유 뭐 힘드시네. 아 그러면 아유 지금 고기 저희 나가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많이 잡아. 아유 이렇게 해줘요. 아유 신발 이거 몇 밀이에요? 이거 70. 신발. 70. 아유 270. 아유 270. 그래야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니 어르신이 아니라니까. 아니, 선생님 봐봐. 이 양반 좋네. 아 이런 양반. 나이가 왠지 비슷할 것 같아. 아니 몇 살이에요? 77. 오 한 살 차이. 형님 뱀띠예요? 올라가. 형님 뱀띠예요? 나 말띠잖아요. 네. 아유 형님. 이게 뭐야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다를 탐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너울이 심한데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그놈의 너울이란 말을 오늘 몇 번 쓰는 거야 너울이. 야 저기서 두 번밖에 안 했잖아. 너울이 뭔데? 너울이 파도 아니야 자식아. 그 파도라고 하면 되지. 너울은 이쪽 바닥에서 너울아 그래. 너울은 앞에서 치는 파도야. 뭘 형 잘 모르면서 그래. 손님 초대해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손님은 손님답게 입고 오던지. 내가 손님답게 못 입은 게 뭐냐? 손님이. 어? 나 11시 반 비행기로 보내주라고 그래요. 축제 왔으면 정장을 입고 와야지 손님이. 가시죠 가시죠. 출발하시죠. 야 가는구나. 가자 야. 가자. 만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선으로. 만선으로 돌아올게요. 아 좋다. 와 시원하다. 이 그림을 담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렸습니까 지금? 와, 야.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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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천천히 안 해요 형님. 노래나 불러 용명이 형.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아니 아예 뜨지 말아야 돼. 형님 천천히 가란 말이요. 아우 파도가 세네 세. 형님 그냥 여기서 닻을 내려요. 와 바이킹. 와. 진짜 바이킹이었다 이번에. 형님 배를 우측으로 좌회전으로 좀 꺾고 좌회전으로. 혼자만 여섯 시내 고향이야. 바람이 세서 그래. 바람이. 바람이 좀 세서 그래. 네. 좀 천천히 나가. 바람이 좀. 알겠어. 좌회전으로. 아! 아! 어! 야, 야 캐리비안에 저기네. 와. 저 손님 오늘 많이 잡아드릴 테니까 넣다 빼면 무조건 잡혀요 오늘이. 문은 나오죠. 넣다 빼면 문은 나온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믿어요. 저기 형님 밑에 바다 밑에 최씨 있죠? 아 신발 다 젖었어. 이거 아디다스 진땡인데. 아 형님 이게 뭐야 신발이. 아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계속. 형님을 왜 이렇게 찾아? 대꾸도 없으신 분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꾸. I'm king of the world. 세네 세. 어이 어, 형님 도망가시죠. 형님 어 이제 껐다 이제 시작이다. 오케이 됐다. 잡자. 자 해볼까.
뭐 채비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바로 내리면 되죠, 이거. 용왕님, 용명이 왔어요. 예. 자, 갈게요. 자, 내려갑니다. 줄 최대한 풀어요, 다 들어갈 때까지. 낚시 할 줄 아네. 군이지, 군. 중간에 떠 있으면 안 물어. 다 알아, 나 할 줄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배낚시 제일 좋아해. 어, 오늘 근데 낚시하기 그렇게 막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파도가 장난 아니다. 네.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어, 자, 아예 안 왔네, 아예 안 왔네. 자, 왔어요. 진짜네. 자, 왔습니다. 진짜네. 야. 용님. 나도 걷는다. 제 거 먼저 달아주지 어떻게 합니까? 아우. 자. 배워야 사태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금만. 뭐야, 이거? 아! 오! 야, 잘못다! 아! 오! 야, 잘못다! 선생님! 와, 1대1피! 야! 보셨죠, 이사장님? 인정입니다. 인정해주세요. 이사장님! 인정, 인정! 와, 늦춰맞아. 비행기 가져가, 갖고 올라가서. 아이스박스에 싸줘요. 나 9시 20분 비행기거든요. 잘하시네. 아따, 이거 제주도 출신이라고 확실히 반겨주는구만, 바다가. 형님, 용명이에요. 예. 날 놀러 왔어요. 참고로 말해주세요. 예, 예. 야, 물고기가 어차피 남한테 물리느니 내 걸 물어라. 어차피 너 남한테 물릴 거잖아. 아, 형님!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야? 아, 형님! 아, 귀여? 아유, 나 장난 안 하잖아. 고프로 물속으로 빨리 넣어요, 지금. 그 장면 찍으려면 고프로 물속으로 빨리 넣어. 와!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러가뇨? 아니야, 손뱅이야. 손뱅이. 진짜 우리가 하나 해야 돼. 이거 용명이 형 너무 캐리한다. 가운데 자리 좋은 데가. 그러면은 요번 거 내가 잡으면은 낚싯대 영주 네가 들어. 그거 나 주고. 아, 형 그거 어떻게 주작은 안 해, 우리. 그래? 그 마지막 자존심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야, 근데 진짜 바다에서 육지 바라보면서 낚시하는 거 일품이다. 아. 이거 바닷가는 침륙하고. 우리가 뭐 여기 고기 낚으러 왔겠습니까? 낭만을 낚으러 왔지. 아씨, 손맛 좀 보고 싶은데 왜 손맛을 안 보여줘. 이게 바닥까지 안 갔나? 아, 입질도 없지? 어? 왔어? 오, 왔다. 여기서? 또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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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같은 미끼인데 왜 내 걸 안 물지? 형님 이제 그만 넣어줘요. 얘 보는 눈도 있는데 이렇게 잡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빨간 거 하나만 주세요 좀. 아, 너무 안 준다 우리. 용명이 형, 어? 나랑 자리 바꿔. 아니 잠깐만, 여기서 여긴데 자리를 바꾼다는 게 이게. 바꿔. 준우야 이쪽으로 와봐. 알았어, 기다려. 자리 바꿔. 아, 나 진짜 한 마리 잡고 갈 거야 진짜. 자존심 상해. 준우 한 마리 더. 생리얼이네, 생리얼. 극한 직업이다, 극한 직업. 저 형 왜 이렇게 얼굴이 삼장복사 같냐? 아, 근데 4월인데 귀때기가 왜 이렇게 시렵냐? 아우. 4월이면 초파일이지, 형. 요, 4월 초파일에 왔나요? 우리 거 방송 금요일에 나오거든. 이거 진짜 금요일! 금요일 6시만 드래블러에 만나요! 아, 나 진짜 속이 안 좋은데? 아, 씨. 차장님, 나 물 좀 줘봐요. 아. 자, 여기 물 여기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한 명이 저렇게 콘텐츠가 많을 수가 있지? 어! 왔어? 왔어? 물, 물! 물! 물, 물! 물, 잠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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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고기는 건져! 물 건져! 야, 아이, 고기를 건져야지! 이거 야, 뜰채 처음 쓴 게 물이야, 이거 있는 것 같아. 사장님, 여기 어금탐지기 물고기 많아요? 고기가 네. 많아요.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갖고 이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 자, 잠깐만. 야, 지루 잡았다. 자, 잠깐만. 야, 지루 잡았다. 지루 잡았다. 뭐야? 야, 야, 올려봐. 우와! 지루 잡았다. 우와! 우와! 왔어, 왔어. 야, 지루 왔어. 아, 드디어. 야. 원송뱅. 아. 근데 고기가 왜 파닥거리질 않냐? 야, 잠깐만. 근데 진우야, 어? 주둥이에 왜 바늘 자국이 두 개가 있지? 금이 안 나오냐. 아. 자, 잠깐만. 야, 진우 잡았다. 야, 진우 잡았다. 아, 뭐야? 아니, 보통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파닥거리고 하는데 바로 죽어. 뭐야, 형, 용명이 형. 어? 형이 잡은 손뱅이 건전지 들어있어, 왜? 어?
형, 솜뱅이 이거 뭐야? 물에 들어가니까 염색된 것처럼 벗겨지는데? 지금 색깔이? 형님, 내가 그러니까 유성 쓰라 그랬죠, 수성 말고! 와. 아, 드디어 왔다! 아씨! 아! 드디어! 야, 알았어, 진짜! 감는 게... 아니야, 왔어, 왔어. 알았어. 강태공 이용진이가 트러블러 이 한수를 위해서 굉장히 와... 고생하고 왔어, 왔어, 왔어. 어, 안 왔네. 이거 누구 바늘이야? 아이, 걸쳤잖아, 네 거랑. 에이. 아, 낚시 뭐 기다림이죠. 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물고기를 향한 기다림이죠. 낭만 있는 작업이고요. 굉장히 어른이 되어가는 작업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이병률 시인이 다루지 못했던 게 낚시죠. 멕시코 치킨집이나 가. 멕시코 이발소야, 인마. 고기야, 올라와라. 제발. 동왕님, 한 마리만 해주세요. 아, 하나만 쓰고 와라, 진짜. 선장님! 몇 점 안 나오겠지만 회 좀 부탁드립니다. 와, 안 나온다, 안 나와. 입질도 없어. 진짜 이러고 돌아가기 너무 아쉽다. 회 드셔보세요.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형님, 몇 점 먹었어요? 형님, 몇 점 먹었냐고, 우리 거. 선장님이 보고하셔서. 아니, 형님, 우리 거를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 거를.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한 점만 해요, 뭘 또 두 점을 해. 아니, 다 내가 잡은 거 아니오? 아니, 내가 잡은 거를 두 점을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우와. 응. 맛있어? 와, 진짜 바다 맛이다. 맛있긴 진짜 기가 막히네. 와, 기가 막히다. 참네. 형님, 이거 돈이라고 애 썼어, 그 작은 건.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회덮밥 하나 나올까? 선생님, 가시죠. 네, 마무리할게요. 네. 네. 역시 이렇게 화로를 먹어야 돼. 이사장, 기운코 한 마리 잡아야 쓰겠는가? 억울하잖아. 잡았다, 치노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우와! 크다, 커! 우와! 커! 크다! 진짜! 야, 진짜! 진짜! 조심해. 가져와! 커. 내가 이렇게! 자, 이건 진짜 돼요! 진짜야! 진짜로! 잡았어, 흔들지 마. 바닥에, 바닥. 네? 바닥에 걸렸어요, 바닥에. 바닥에 낚은 게 지금 바위라고, 바위. 우는 소리 나는데, 물고기? 지금 배가 끝나서 왜 울어있어? 용준이는 나줘 내가. 아, 이사장. 아, 이거 변함없네. 맛있는 회라도 넘어오기 전에 빨리 넘어갑시다. 어? 잡았다. 아, 그래? 잡았다. 지금 잡았다. 온 거 같은데? 진짜로? 왔어. 야, 진짜 왔다. 근데 잡았다. 잡았어? 어. 왔어. 드디어 왔다. 아, 진짜 미세하네, 입질이. 됐어. 너만 잡으면 돼. 야, 잡아! 야, 잡아! 이야. 와, 너무 조그만다, 내 거는. 우와. 아, 잘했다, 지금 그래도. 아, 잘했어, 나왔다. 아, 서럽겠다, 그래도. 형, 서럽겠어. 내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놈은 어부가 됐어야 맞는 긴데. 인생 꼬 있다. 꼬 있어! 제기 찰 거야? 오, 이거 향토 제기네? 아니, 왜 잘 짜? 왜 잘 짜? 빠샤!